How are you? 자, 여러분들. 현재 포켓몬고에서 뮤추얼 에이드 등 겁나 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하게 된 이유 빠밤! 바로 요 포켓몬고 카드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죠. 야, 이거 거의 전쟁이었어요. 솔직히 저는 이거 포켓몬고 콜라보라서 그렇게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와, 보니까 안에 뮤츠부터 해가지고 1세대 스타팅 포켓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얻으려고 뭐 진짜 광클질 오지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요 포켓몬고 확장팩 여기서 꼭 뮤츠 특일이나 아니면은 흑자모 떴으면 좋겠네요. 한 박스에 20팩. 이거는 샤이니스타 그리고 부클맥이랑 동일한 등급의 그런 강화 확장팩이네요. 짜라란. 오늘 목표는 요 뮤츠 특일 하다못해 찬란한 시리즈가 무조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흑자모 꼭 떠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한번 우리 커요미 꼬부기 하나 잡아가지고 오늘 체크 한번 해봅시다. 한 방에 잡히냐? 딱각! 그렇지. 일단 꼬부기 잡았으니까 꼬부기 하나 무조건 나올까요? 어라? 근데 얘는 뭐야? 사촌록 처음 보는 애인데? 어디서 나온 포켓몬이니 너는? 1세대는 아니고 무조건? 총색일래 약간 이루친 줄 알았어요 순간. 바로 한번 까봅시다. 와, 일단 첫 팩 한번 확인해보자고요. 근데 보니까 뭔가 기믹 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던데. 어? 유토브? 아, 그리고 대기라스. 여기 지나가면 이제 마기라스가 또 나오죠. 보이시죠? 개체감 겁나 높은. 거기에 라플라스 어서왕. 오케이, 두 번째 팩 보자고요. 짠, 짜잔. 와, 파이리! 아, 여기다 뭐 파이리, 리자드, 리자몬까지 나와주면 아주 근본 스타팅 완성인데? 이걸 드디어 보네. 거기에 롱스톤? 콩둘기! 콩둘기가 나오네 또? 저는 뭐 1세대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1세대만 나오는 것도 아닌가 봐. 블랑쉬! 어? 아, 얘 이름이 블랑쉬였구나. 이제 처음 알았네. 이게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진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얘가 프리저 진영인데 이름이 블랑쉬였구나. 와우! 거북왕! 무대폭 발사! 퓨! 퓨! 와, 그리고 프로모션 카드 방금 깠더니 아이템을 주네? 일단 뭐 엄청 좋은 걸 주는 것 같진 않네. 이 코드에서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?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, 여러분. 자, 다음 팩. 어? 와우! 커요미 EV. 이상의 C가 또 나왔네요. CC! 이거 최근에 보니까 그 배스킨라빈스랑 콜라보했던 제품이 있거든요? 아이스크림 사면은 이상의 씨 피규어 주는데 그 뒤에 이걸 뭐라 그래? 뭐 쌈밥이라고 해야 되나? 뒤에 이 꼬다리 똑 떼가지고 실제로 그 다육이 있잖아요? 선인장 심어서 실제 이상의 씨로 만든 분들이 이거 계시더라고. 그거 완전 쩔었어. 그나저나 좋은 건 안 뜨냐? 어? 루나톤? 오! 멜메탈! 그렇죠, 지금 또 한창 이상한 상자를 까면은 멜탄 이로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녀석이 진화 형태입니다. 아주 멋있어. 근데 확실히 강화 확장팩이라 그런가 무조건 한 개씩은 껴주네, 레어. 일단은 스타팅 애들은 다 나와줘야지, 솔직히. 짠! 아! 아까 제가 잡았던 까부까부! 까부기가 같이 나와버렸네. 꼬부기가 꼬부기를 실제로 만난다면? 살아 움직이는 꼬부기 카드 완성! 잠깐만, 이 꼬렛은 검은색인데 얘는 이로치인가요? 아니지? 알로라 지방의 꼬렛이야. 검은색이구나. 1세대? 포켓몬의 마스코트죠. 피카츄! 피카츄가 나왔네. 어, 거기에 리자드 넘어서 노보청? 이 노보청에는 이게 잡은 적도 없는데? 이게 몇 세대 포켓몬이야, 얘는? 오케이, 거기 이제 리자드까지 됐고, 여기에 리자몽이랑 이상의 꽃, 얘네들만 나오면 되겠다. 아, 이거 한번 잡아줘야 되나, 어째. 예, 너 일단 제물이 되어라. 샥! 아, 근데 그거 제가 포켓몬이 많이 나온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, 이게 왜 향로를 켜놔도 이게 포켓몬들이 안 나오냐? 자, 다음 팩. 호. 호. 근데 확실히 이번 팩이 가장 공감이 되는 게 제가 1세대를 직접 겪었던 세대라서 아는 포켓몬들이 마구마구 나오니까 엄청 반갑네. 다른 팩들은 봐도 모르는 포켓몬들이 거의 대다수라서 이게 참 애매했거든요. 거기에 얘가 그 파이어 진영의 칸델라군요. 보니까 얘가 SR 카드로도 나오는데
사실상 SR 중에서는 뮤츠 특일 안 나오면 의미 없지 않을까? 아이고 에버러스도 나왔네? 이러면 마기라스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리아도스랑 아리버기! 자 이렇게 해서 꼬부기 라인은 완성이 됐네요. 거기에 떴다! 리자몽! 두둥. 리자몽이 한번 소환해보자. 이것도 제가 최근에 잡은 리자몽이거든요. 이쁘죠? 짠! 야 리자몽! 형이 너 직접 잡았다! 짜잔! 야 이거 리자몽 덩치 커. 얘는 덩치 커가지고 카드에 다 담기지도 않네. 자 기념샷 잘 깔았어. 어때 그 너 사진이 담겨있는 카드 뽑았는데 마음에 드니? 어?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. 아 그나저나 뮤츠가 뽑혀야 될 텐데. 멜타니도 나왔구만. 짜잔. 아니 그시고 이 꼬시레 같은 경우에도 포고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포고 콜라보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 나왔네요 카드가. 럭키 로어묘드레. 와우 뮤츠. 저는 보통 더블 레어 카드랑 트리플 레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요번 거는 일러 역대급으로 나왔어. 이건 뭐죠? 뮤츠 섀도우볼 쓰는 건가? 좋아요 일단 뮤츠 너무 좋아. 다음은 누구신가요? 이상해 풀 나왔고 꼬시레가 지나가는 갑주노사인데 원래 꼬시레 같은 경우에는 좀 바퀴벌레 같아서 징그러웠는데 오 진화 형태는 좀 멋있습니다. 세 보여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뭐가 하나 나올 때 됐다고 이제 슬슬. 알밤 아리아도스 강철톤. 어? 오 망나뇽 보이스터. 와 왜 이렇게 멋있어? 아니 망나뇽의 그 육중한 무게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? 자 또다시 망나뇽과 한 컷 찰칵스. 야 나뇽아 너 또 뽑았거든? 어때? 너 사진 찍혔는데 마음에 드니? 아 이거 자기 실물보다는 잘 안 나왔다고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요? 야 나뇽아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왔어. 잠깐만 이게 V스타 이제 망나뇽 나왔으면 끝인가요? 뮤츠도 V스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? 자 점점 이제 슬슬 하나 나올 때 됐습니다. 콩돌기 페이검 네이티 포켓스톱 카드에다가 와우 망나뇽 V까지! 와 근데 이거 망나뇽 V가 이게 일러스트가 약간 트리처럼 나오냐? 너무 예쁜데? 확실히 요번 포고 카드가 1세대라 그런지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나네. 잠깐만 근데 왜 이상해 꽃이 안 나오냐? 고려 카드도 등장할 때 됐고 롱스톤 확실히 근데 종류가 몇 개 없어서 그런가. 아하 역시 너도 양반은 못 되는구나. 이로써 스타팅 완전 완성. 자 이상의 꽃 실제로 등장한 또 이상의 꽃. 똑 닮았죠? 아주 포고에서도 잘 구현이 돼 있어 이거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 메타몽 카드가 있대요. 일반 카드인 척하고 변신하고 있는 메타몽 카드가 있다던데. 자 폭타. 와 야 이거 야도란 일러스트 뭔가 느낌이 있다. 포켓몬 같은 거 하지 마라. 자자자자자자 찬란한 카드도 하나 나올 때 되는데 많이 보이네요 리자드랑. 와우 썬더. 잠깐만 썬더가 나온다는 건 프리저 파이어 다 있다는 거네? 이거 얘네들 다 모으려면 몇 상자 더 까야겠는데요 그러면? 오케이 썬더까지 나왔으면 찬란한 카드 나올 때 됐는데. 또도란 게을킹. 못 챙겼어.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었던 요 메타몽 카드 발견했어요. 이 녀석 이거 비번이로 변장하고 있었구만. 이게 스티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약간 두꺼운데요? 묵직해 카드가. 이거 뭐야 이거 뗄 수 있는 거야? 이렇게 또 스티커로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요? 이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. 메타몽 나와라. 짜잔 비번이로 변신한 메타몽이었습니다. 다음 그나마 막 최근 포켓몬들이 좀 많네요. 칸델라를 넘어서 와우 그렇지 갸라도스는 또 못 참죠. 잉어? 아직 제가 갸라도스를 잡은 적은 없기 때문에. 너 이렇게 멋있는 녀석인데? 지금은 그냥 핵감이야. 찬란한 카드 안 나오냐? 이브이 꽃이 잠깐 하이퍼레온 뭡니까? 이번 거는 멜메탈 팩이었네요. 와 이거 근데 멜메탈 VMAX는 거다이맥스 된 거는 또 처음 보네요. 왠지 생긴 게 겁나 이질적이다 했네. 난 그냥 멜메탈이 더 이쁜 거 같아요. 아쉽다. 아니야 아직 한 발 남았다.
찰나간이 남아있어. 자, 넘어서. 아! 아! 1호치 이상의 꽃이 나왔네요. 아니, 그래도 다른 트레이너 카드 안 나온 게 어디예요? 남은 두 팩 한꺼번에 뽑시다. 랄랄랄랄랄라. 오우, 알로라 나시도 나왔네. 와! 그래도 마지막에 마기라스 완성시켜주네요. 야, 너 포스가 장난 아니구나. 자, 이렇게 해서 한 상자 부랴부랴 까봤는데 최근에 저의 그 똥손 흐름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다음번엔 뮤츠 특일 흑자몽 노려본다. 딱 기다려 너네들.